이제 네페스라는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 네페스라는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구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별 특성과 주요 기업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괄 공정 말 그대로 이제 그다 되는 거원 스텝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쓸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IDM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 반도체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인텔, 도시바, 뭐 이런 마이크론, 후지스 같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전반적인 세계에서 반도체 분야,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 밑에 이제 과정이 전공정이 들어가고 요 후공정이 들어가고요. 설계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후공정하고 전공정에 대한 그 마지노선이 뭐냐. 여기에 이 마지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납땜 아시죠? 납땜. 납땜부터는 후공정입니다. 납땜 전까지가 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뉜다. 근데 거기에서 후공정을 보시면 후공정 안에서는 이제 패키징, 테스트 막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 있죠. 패키징은 말 그대로 패키징이 납땜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쁘게 얘기를 하면 패키징이라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전공정 안에서도 설계 전문은 이제 팹리스, 팹이라는 것이 생산 시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산시설이 리스, 없는 업체.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 그래서 우리가 펩리스 업체라고 하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퀄컴, 이런 게 엄청 유명하죠. 퀄컴. 그리고 뭐 브로드컴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그 네트워크 와이파이 장비에 보면, 뭐 브로드컴, 뭐 이런 걸 통신 장비에 많이 씁니다. 그런 업체들이고요. 요게 실리콘 웍스.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암드, AMD, 컴퓨터 AMD 기업 아시죠? 요런 기업들도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엔비디어, 아시죠? 뭐 그래픽 카드 업체. 요런 것들이 이제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의 실력만으로 상당히 큰 기업들. 그런 거를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하고, 이제 수탁 제조, 요거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위탁, 이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부 하이텍, 뭐, 지금 여기 안에서 나왔지만, 여기에 또 네페스, 뭐 요런 업체들이 가능성 있다, 얘기하는 거고, 패키징, 요런 거 후공정, 이런 거는 그냥 규모만 팍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거 SFP 반도체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업체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정만 먼저 알아두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시템 반도체라고 하는 업체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패키징 요세 군데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근데 후공정 빼고 전공정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좋은데요. 일단은 네페스도 주가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 뭐 FST, 뭐 이런 것도 파운드리 얘기할 때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 업체가 되죠. 이런 업체들도 지금 주가에 움직임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 했던 것이 SFP 반도체. 이것도 계속적으로 들썩들썩거리죠. 지금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뭐좀 잡주 안에서 본다면 뭐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시세를 내는 과정들인데,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것도 명심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페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텐데, 자, 이 네페스의 차트를 먼저 보면, 우리가 왜 이런 트리거,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전조 현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기 차트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차트를 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봉 한 개 한 개마다 많은 거래량 또는 적은 거래량 그런 모든 작은 거래량마다 또는 모든 큰 거래량마다 모든 것이 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행동 한 개, 어떤 말 한마디도 의미 있는 것이 많듯이 마찬가지로 차트도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얘는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를 먼저 한 흐름으로 우리가 차트를 읽어보면 자, 여기 한번 상승을 상장되면서 이제 빵 치면서 올라오죠. 그 다음에 한번 쫙 죽고 거의 뭐 다 죽었다 봐야 되죠. 개인은 다 떠났겠죠. 그럼 여기 밑에서 내려왔을 때 이런 급등봉 이런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급락 후 첫 양봉이 형성되고 요 밑에 자리 요거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요거 오늘 방금 배웠죠. 이게 오늘 네오위즈 그리고 앞서 봤던 그 DNF 같은 차트에서 이런 것들이 괌에도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후에 시세를 이렇게 올렸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자, 요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 요 거래량은 뭐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세력에 의한 거래량이죠. 그죠? 그럼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의 이 지지는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위적인 하락을 넘기고 올렸던 요 자리가 강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차트는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급락을 하다가 고가 권역에서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딱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량도 의미를 둘 수 있나요? 네, 있죠. 의미를 둘 수 있죠. 왜? 지금 빠지다가 거래를 붙여가지고 앞에 건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요 자리,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여기 요 자리를 확대해서 고가 권역으로 요걸 요렇게 붙여넣으면 똑같은 차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그럼 요렇게 움직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계속 움직이는 건 뭐예요?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죠. 요 자리를 강하게, 자, 요렇게. 자, 보이십니까? 요게? 요 지지가 보이세요? 요 지지가 보이시죠? 받고 튀어 의미 있는 봉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튀면서 거래가 딱 붙었어요. 거래가. 근데 이 거래량 자체가 앞에 있던 고가 권역을 돌파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요 자리에서 이제 붙여서 올리는 것은 제가 앞서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세력의 움직임이라 했죠. 여기 이 부분 자체가 세력의 움직임인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여기 또다시 이 지지를 받는 게 보이십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여기 마지노선 자리를 결국엔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봉 이렇게만 딱 보면 여기에서 와 이게 17,500원까지 찍었던 것이 야 8,200원까지 야 60%가 빠졌는데 야 완전 뭐 거의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죽었다. 죽은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것이 요렇게 딱 돌아서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겁나죠. 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차트를 읽으면 어때요? 이게 여기에서 죽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자기네들의 생명줄을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렸네. 근데 앞에서 이 고가 권역 자체도 돌파를 못 했는데
이것은 이상로 전문가가 세력봉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그럼 어디 갔을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 지금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이 15,600원, 17,000원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꾸준한 지금 저항에 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요런 봉에서도 한번 깨고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튀었다가 지지받고 뺐다가 다시 지지받고 이거 보이세요? 요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요 자리를 지금은 한번 돌파를 못하는 척하고 다시 죽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으면 이거는 강하게 튀는 자리죠. 여기서부터 강하게 3만원까지 기본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15,000원에 매집했기 때문에 두 배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3만원 자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움직임이. 3만원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지와 저항. 자, 일부러 못 가는 척 하죠, 또 여기서. 일부러 못 뚫는 척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또 지지받다가 또 다시 깼다가 또 다시 저항의 움직임이 있다가 오늘 돌파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이거는 간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네페스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IT 종목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네페스라는 기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운드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개편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비어가는 틈을 이런 네페스라든지 어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런 IT 기업들이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주도주 패턴을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네페스가 결국에는 시세를 더 내기 위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실적을 동반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잠시 시장이 안 좋아서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이 솔루션도 그랬고, 항상 이런 기업들이, 자, 보세요. 매출 자체는 634, 886, 그렇게 크게 안 늘었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거든요. 154, 이거는 41.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60% 가까이가 뛰었죠.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보러 했죠. 바로 OPM,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결국 15434잖아요. 거기 88661 713139. 자, 17%입니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그런 제조업들 자동차 부품 업종들에 대한 PR 밴드가 얼마냐면 3에서 6배. 제조업 평균이 그냥 6배 넘으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다 2, 3배 정도 돼요. LG전자 2배입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17% 정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20%가 채 안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률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디 갔나? 자, 영업이익률 보세요. 여긴 15%, 그리고 재작년에 22, 요번 최근에 이 결산에 24까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크게 높게 형성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네페스도 상당히 높다.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보세요. 2에서 4%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적게 먹고 우리한테 많이 베푸는 게 좋은 거지만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윤을 추구할수록 주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3에서 6, 8% 정도 나오다가 요번에 17%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네페스는 앞으로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의
좀 더 선두권에 서서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